다음 에피소드는 1.2 포매티드 프린트입니다. 먼저 근데 요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다른 거 좀 하나 먼저 만들어야겠어요. 이전에 만들어뒀던 헬로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리고 러스트에서 카고 명령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였죠? 이유죠. 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헬로라는 프로젝트를 러스트 디렉토리에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src main 들어있죠. 뭐 이 정도까지만 구성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라인도 있고 그죠? 그럼 실행시켜 볼까요? 하고 run 실행시키면 이렇게 그러네요. 하고 아, 런 하기보다는 cd 해서 hello 들어오고 여기서 하고 run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나요? 예, 뭐가 옆 왼쪽에 새로운 파일들이 쭉 만들어지고 타겟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빌딩이 되고 그런 빌딩 끝나면 hello world라고 이렇게 딱 그죠? 네, 동작하도록 지금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을 복사를 했어. 가져다 붙입니다. 이렇게 가져다 붙이면 왼쪽에 있는 거는 뭐 닫아도 상관없겠죠. 그럼 밑에서 내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중에 뭔가 에러가 있을 거예요. 에러가 있어가지고 My name is 땅땅 본드 에러가 있네요. 지금 요거 요 파일을 카고런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여기 에러 하나 떠 있죠, 그죠? 요 에러를 우리가 이제 고쳐야 되는 게 우리 이번 에피소드의 과제예요. 에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있는지 두 개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전에 일단 요 내용을 좀 보시죠. 포매티드 프린트가 하는 말. 그러니까 포맷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은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write string이라고 하는 데다가 쓰는 거예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스트링 오브젝트와 같은 겁니다. 그게 스트링이에요.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콘솔에다가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디 갔나요? 프린트 지금은 동작을 안 하는구나. 화면에 이렇게 헬로 월드 식으로 표시되는 거 그게 프린트입니다. 근데 프린트 ln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프린트 라인이에요. 라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줄 바꿈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포맷과 같은 건데 얘는 어디로 출력되느냐 하니까 스탠다드 에러 모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IO의 스탠다드 아웃이고 그리고 얘는 IO의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는 거죠. IO의 스탠다드 아웃은 무엇이고 그리고 조금 넓혀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요게 뭔지, 요게 뭔지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런 뒤에 느낌표가 붙어있잖아요. 이 느낌표는 뭘 하는 것인지도 좀 간단하게 몇 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개념, 요 개념들입니다. 개념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거 뒤에 느낌표가 있는 것은 매크로란 뜻입니다. 매크로. 매크로는 뭐냐니까 매크로는 코드 to generate code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들을 만들어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 느낌표 붙어 있는 요 명령어를 보게 되면은 1년에 코드들을 쫙 만들어내요. 작성을 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다 딱 끼워 넣습니다. 그걸 매크로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코드들을 만들어내는지 그거는 우리가 이따 봐야겠죠. 그리고 IO 스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콤마 두 개가 콤마란다 콜론 두 개가 딸랑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탠다드 아웃 돼 있는 것은 이것은 모듈 외부 모듈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 익스터널 모듈
그래서 IO라고 하는 모듈 안에 들어있는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하는 작은 모듈 그걸 가져오겠다. 가져와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 내가 작성한 코드잖아요. 내가 작성한 코드에서 외부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프린트를 여기 쓰고 있잖아요. 프린트 라인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나? IO 스탠다드 아웃이라든가 IO 스탠다드 L라든가 이런 것들 불러들이지 않고도 포맷이나 프린트나 프린트 라인 이런 매크로나 일련의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명령어들, 모듈들, 펑션들을 불러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지정하지 않더라도 러스트 언어가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우리 코드 속에 딱 끼워 넣어주는 것을 프리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얘네들은 우리가 굳이 이름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정 뭐라고 해야 되나 러스트가 자동으로 넣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러스트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외부 모듈 IO 모듈에 스탠다드 아웃을 불러와서 쓰겠다라고 명령을 지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할 필요 없죠. 왜냐 얘는 자동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프린트라고 하는 건 에러예요. 그리고 스트링에 쓰는 게 포맷인데 포맷은 포맷인데 얘는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게 됩니다.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나중에 우리 볼 거예요. 그러니까 러스트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화면에 우리가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쓸 수도 있고 그죠? 화면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고 이 프린트 이런 것들이고 이 포맷은 화면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볼 거고 그리고 예, 일단 보죠.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빈칸을 두고 30일 하면은 프린트 라인에서 30일이란 글자가 여기 쏙 들어와요. 그죠? 두 번째 보시면은 또 프린트 라인에서 우리 화면에 출력할 텐데 0, 1, 1, 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이에요. 그래서 0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와 여기는 앨리스가 들어가고 1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와 여기는 바비드라는 거예요. 그죠? 세 개라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순서는 0, 1 이렇게 되는데 임의로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키 밸류 형식으로 오브젝트라고 하는 키의 밸류는 더레이지도 그러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여기잖아요. 여기에 여기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얘는 뭐예요? 얘와 얘 됐는데 그리고 1, 2 됐습니다. 포맷 방식이 좀 달라요. B로 포맷하는 방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이제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출력해서 2가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지 2를 바이너리 포맷으로 출력해라. 그러면은 우리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출력이 돼요. 자, 그리고 요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복잡합니다. 넘버 뭐 하고 그다음에 콜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좀 앵글 브라켓 있고 그다음에 위더스 있고 달러 표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출력되거나 아니면은 제로가 차서 이렇게 되거나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 두 개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냥 보고 넘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2, 3년 이내에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로가 있고 1이 있는데 제로는 본드란 거 알겠는데 1은 1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1을 여러분들이 끼워 넣어서 이걸 새로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llow dead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또 뭐냐는 거죠. 얘 이것도 나온 김에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코드 중간중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associative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매크로예요. 이것도 일종의 매크로입니다.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걸 보면은 이걸 보고
코드를 쫙 작성해서 우리가 만든 코드에다 딱 끼워 넣어줘요. 근데 명칭은 associative라고 표현하는 특별한 종류의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가 뭘 하는 것인지, 어떻게 작성되는지,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면 한 2, 3주 뒤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structure3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다가 넣고 싶은데 이게 여기에 안 들어가져요. 왜 안 들어가지느냐 하는 건데, 다 그냥 쉽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빈칸 컬리 브라켓 속에, 아무것도 없이 컬리 브라켓 속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경우는 텅 빈 컬리 브라켓 속에 숫자 31이 딱 들어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를 줘서 뒤에는 인덱스를 담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텅 빈 곳에다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format debug라는 것이 있어요. 있고 format displa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ormat debug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format debug라는 요것을 이걸 trait라 그러는데, 이 trait를 implement한 데이터 타입만 여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나 싶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ermit Debug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Permit Display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거예요. Permit Debug와 Permit Display 있는데, Display라는 것도 그렇고 Debug라는 것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외부 모듈입니다. 외부 모듈.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는 다 외부예요. 러스트 언어 속에 있던, 아니면은 뭐 다른 제3자가 제공하던, 하여튼 자기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건 다 외부입니다. FMT라고 하는 외부 모듈. FMT는 포맷의 약자입니다. FORMAT죠. 약자. 포맷이라는 모델에 있는 디버그라고 하는, 얘는 모듈이 아니라 얘는 이제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 자, 디버그 트레이트고, 얘는 디스플레이라는 트레이트예요. 트레이트. 이 트레이트가 뭔지도 우리는 아직도 공부를 할 겁니다. 앞으로 한 3주쯤 뒤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하스켈 공부 초급하셨죠? 하스켈 초급에서 타입 클래스라는 게 있었죠. 클래스라는 게 있었고, 그죠? 혹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서 어떤 앱스트랙트 클래스. 클래스 같은 게 있었고. 그죠? 혹은 뭐 인터페이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 트레이트는 간단하게 펑션의 시그너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펑션의 시그너처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인풋과 아웃풋이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거죠. 데이터 타입. 인풋의 데이터 타입,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 타입스크립트 공부하고 오셨죠?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것이 디버그라고 하는 트레이트예요. 그럼 실제 펑션의 바디는 누가 이것을 작성하느냐? 그거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각각의 펑션 바디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디버그 트레이트의 이런 종족에, 디버그라고 하는 종족에 소속되고 싶다. 어떤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죠?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티저, 뭐 캐릭터, 뭐 스트링, 뭐 등등등등, 뭐 또 뭐 있죠? 어레이도 있고, 투플, 뭐 스트럭트,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자, 이런 데이터 타입들 중에서 이런 디버그라고 하는 트레이트에 속하고 싶다, 나는 이 종족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디버그 트레이트의 펑션 시그너처, 인풋 데이터 타입과 아웃풋 데이터 타입에 맞는 펑션 바디. 펑션 바디는 어떻게 되죠? 펑션 바디는 curly brackets로 연결되는 이거잖아요. 이걸 implement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debugger trait를 implement 한 데이터 타입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 있고 물음표 있고. 그 display도 마찬가지죠. display라고 하는 trait를 implement 한 데이터 타입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숫자 31. 31이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가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뭐냐면 FMT의 이렇게 돼. FMT의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요 숫자. 얘는 기본적으로 I32예요. I3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이걸 임플멘트 했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못 들어오는 애들은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어디 들어가느냐?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런 거죠. 스트럭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스트링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는 못 들어오고 다르게 들어와야 되겠죠? 다르게 들어오는 방법은 여기 설명 나와 있는 이대로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쉬운 간단한 데이터 타입들은 다 이걸로 들어가고 조금 복잡한 데이터 타입은 다 요거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픽스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우리가 돌려보면은 L 갖다 잖아요. 여기 픽스미 되어 있죠? 여기 픽스미 있고 또 위에도 픽스미 있죠. 두 개. 요 두 개를 고쳐서 지금 이게 에러가 떠서 컴파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러스트 이 코드는 에러가 있으면 컴파일 자체가 안 됩니다. 컴파일이 된다는 말은 에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러 두 개의 에러를 여러분들이 수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또 두 번째 과제도 있어요. 두 번째 과제 또 나 있죠. pi is roughly 3.142라고 하고 출력될 수 있도록 let pi equal 3.142592 그죠? 이렇게 적고 그리고 스탠다드 포맷에서 3.142가 출력될 수 있도록 3.142592가 아니라 3.142가 출력될 수 있도록 수정을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let이라고 되어 있죠? let은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그 렛과 비슷합니다. 그냥 변수를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같이 나나요? 같이 나는데 비슷하니까 그냥 변수를 이렇게 지정한다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출력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할 수 있으려나요? 일단 이것을 3.142592를 3.142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그죠? 그거는 스탠다드 포맷 요거 문서를 따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짜잔, 나오고 있나요?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천천히 숙제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좀 거북스럽다 싶으면은 구글 자동 번역기 있잖아요. 페이지 통째로 바꿔주는 거. 그걸 돌려서라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여기 있는 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읽던 나중에 읽던 읽어보셔야 되니까 그 중에서 어려운 것들은 그냥 건너뛰고 쉬운 부분 앞에 앞부분 있죠? 한 named parameter, argument type, formatting trait 예, 한 여기까지만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들은 또 나머지 부분 공부할 시점에 대해서 그때 보시면 됩니다.